우리가 88년도 때는 인마 예. 이빨 따고 그랬어. 우리 진짜 형 나이 때는 예. 너 나이 때 하면은 예. 아 형님 좀 제주 한번 부리겠습니다. 진짜 하면서 밑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딱 깨고 그것도 아니고 안장 받으시죠. 아 예. 예. 어! 손 조심하십시오. 예. 그러다가 유리도 한쪽을 맞아야 돼요 그냥. 새끼 예능으로 몰라요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와 미안해 진짜 부럽네. 아, 아 그래 그래 우럭 맞이 알았어. 우리 누가 그리고 나는 막말로 우리 고마워. 저녁은 한 아이 뭐 저녁에 뭐가 좋네. 위에 아우디가 깨지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냐. 안 먹었어. 그러니까 이미 다 깨졌는데. 그 지금 언제 한번 생킴이 부검 한번 해보십시오. 생킴이 많이 쌌어요. 아니, 내가 여기 방송 오기 전부터 얘는 쌌어요. 아 맞아. 생킴이랑 찡찡이는 많이 쌌어. 아 그렇죠. 아 근데 그거보다도 잔파리가 이제 거진 열을 거진 다 왔지. 야 잔파리 있냐? 아 근데 진짜 잔파리 오늘 열을 든다. 진짜 아 허영이 아니고 이거 제가 다 싹 다 계산할게요. 잔파리는 열을 들어. 야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눈치 없게 새끼야. 내가 한다고 잠실이가 하냐 이 새끼야. 그치. 어 희한하다. 잠실이 있냐? 왕기춤 불러서 내다. 아 그래. 아 얘 왕기춤 줘야 되구나. 이 새끼 니띠 잠실이 약잖아 이 새끼야. 어? 기춘이 투수. 기춘이라 그랬는데 기춘이? 왜 왕기춘이? 왕기춘이 투수. 왕기춘이 사회인이 아, 유도 쪽으로 아 유도 그래 그런데 근데 어쩌라고 꽂아버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니 한번 섭외합니까? 아니 아 이 새끼도 더 허언을 봐 아니 이 새끼도 이렇게 허언을 바이러스가 돌아가 아니 저게 말하는 거니까 29일 분냄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없어 진짜 아, 너, 아니 그건 진짜 그건... 아니 보셨죠 첫 번째 사진은 안 된대. 아 29일은 사실입니다. 아 29일은 싫어요. 29일은 싫어하고 첫 번째 사진은 좀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 왜 올렸어요? 근데 아 근데 얘도 이렇게 데리고 하는 게 내가 아니 근데 아니 일단 우리 숙박이 아, 민심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게 얘들아 그래도 우리 맨날 남자만 있다가 해설할 때 그래도 여성 캐스터 있고 하니까 그래도 분위기 어땠냐 좋았어? 자 좋았으면 계속 그렇게 갈게. 아 좋았다. 아 좋았다. 그렇지. 아니 요즘 집박이들이 너무 분냄새를 못 맡았어. 근데 아이 집박이들 진짜 노력 많이 했고 릴리가 노력 더 많이 했고 했어요. 노력 많이 했어. 근데 개인 사비 70만 원 쓰기 진짜 힘들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이 그 금전적인 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 새끼가 말도 쓰신 거 아닌가? 조용히 해 임마. 그거 알아. 야, 저 반설에 저 새끼 저 자객이네. 아 아니야. 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죠. 예. 아, 그렇게 맘 먹지 마. 이 새끼 아무리 네. 네가 얘기해서 다 알아버렸잖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실수를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반설 입에 오바로 꽂혀도 됩니까? 아, 네 외우다 모르야? 오바로 뭐야? 오바로 그가. 모른다. 아, 모르지. 모르겠다. 아, 오바로 됐다. 거기까지. 모르겠다. 모르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또. 아니 근데 반설이 이런 게 만만한가 봐. 아니 반설이 이런 게 되게 족 같은 게 뭐냐면은 네. 다음 누가 나오더라도 아니 뭐 첫 번째 게스트는 70만 원 받았다는데 그래 버리거든. 아, 아니야. 아, 진짜 안 그러겠어. 응해 임마. 그럼 너 네 말에 책임지고 너 5월 초에는 네가 불러라. 5월 초야? 아니, 5월 초는 장당 없더라. 5월 중에는 그냥 섭외는 아, 다른 사람이 하고 예. 75번은 얘가 내가 하면 돼요. 아, 지가 씨부린 게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레이싱 모델이나 뭐 모델 쪽으로 해서. 그치. 70 남은 네가 내 새끼야, 그러면. 너 확실히 말해. 너 때문에 다 알아서 할 거야? 5월 달에? 5월 달이야? 5월 달에. 아, 확답 못 드리는데? 새끼 봐라, 이거. 아, 근데 레이징 모델이면 제가 아는 사람이, 벼라, 뭐 이런, 벼라라. 너 왜 이래? 왜 이래? 형님, 둘이 왜 그래? 뭐라고 저 오늘 깜빡 갈란다? 감독님 가셔야 돼, 내가 하겠습니다. 아, 너 진짜 실수 진짜 많이 하네. 아 맞다. 아, 이 새끼가 아, 맞다. 이거 형님. 지금 그 한 방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 아 근데 오늘 아 우리 지코 형이 왔는데 다이어트 픽스 형이 왔는데 말씀하시죠. 다이어트 이거요? 아 그리고 한 방이 선별도 알았는데
그렇지. 아,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형님. 어.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허언 없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영어랑 수학은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어? 아니, 너무 먼 얘기고. 아니, 나는 또. 아, 한 방에 유모차는 제가 해주겠습니다. 아니, 난 또 그런 얘기가 와닿는 건데. 교육적으로 한 방이 대학교까지 딱. 그럼 네가 그때까지. 아니, 무슨 대학교 21년 뒤를 뭘. 아니, 그냥. 한 방이 교육은 찡찡이가 해주기로 했어.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은. 형님, 그 딱 유아교육까지예요. 아니, 그때 그 이후로 내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아니 무슨 아니 형님 대학교까지 이렇게 나와 제가 말했던 영어 쪽은 UN에서 지금 아이씨 그래 반기문이야 뭐야 UN 나왔다 아니 이거 허언이 이 말 나올 줄 알았어 아니 허언이 너무 이제 이게 달아 형님 잡았어 진짜 너무 힘들어 잡았어 진짜 바이러스 못 받았어요 아니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유주민 얘기를 하자면 형은 조만간에 KBL에서 표창을 받아요. 아니 근데 아니야 이제 위주민이도 한번 제대로 좀 아 형이 야 저는 진짜 허언이 없어요. 아니 형 이제 요번 주에 그 BCS에서 레슨 받을 때 너 좀 일찍 끝내서 와서 네 한번 검증 한번 가자. 아 가시죠. 얘 진짜 검증 한번 가야 돼. 에이. 답 나왔는데 뭐야? 아 아니야 너무 이제 검증이 필요해 믿으려면. 아 근데 고려대 맞아요? 뭐? 고려대 맞아요? 와 너무 간다. 아 다음 주에 진짜로 고려대까지. 네, 아 다음 주에 바로 그 뭐냐 그 상점 가져오세요. 형님. 아, 이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저 그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교류회 후바라는 그 정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교류회를 저 회장까지 했어요. 친구들이 얘기하네. 너는 금도 끝났대. 아, 금도리 끝났어? 끝났대. 애들이 다 알아요. 끝났대. 사과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한테 말고 임마. 형님 저는 진짜 바로 내가 전화 통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 아까 말했던 친구, UN에서 일했던 친구. 아, UN이라는 누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건강해서 그냥. UN은 아니지. 같이 일어갈 때 100만 개 그냥 건강해갖고 그냥. 김용희 먼저 갈게요. 김용희? 와. 알았어. 진짜 알았어. 그 의장님 김용희? 김용희는, 진짜. 용희 형 지금 롤하고 있습니다. 넌 닥쳐 이 새끼야. 네가 뭔지 알고 있다고 해. 아무튼,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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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혹보기 새끼는 그것만 하고 검증하다 안 되는 거라고 박경호를 다 보여드렸잖아 웃기지 마 목소리 들려줘야 야 유지민은 박병호랑 개인통화잖아 야 그때도 만약에 BH 하면은 뭐 무슨 빙호 하겠습니다 야 용이 집중하고 진짜다잉 용이 형 지금 야 엄마 하동관 오랜만이네 롤하고 있을 텐데 용이 형,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 나 용이 형 진짜 알아. 아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금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건마거든요? 시간이. 건마. 자야지. 시간이. 그래도 프로 선수인데. 그럼, 시원하게. 근데 내가 하나 아는 건 있어. 오케이, 보니까. 이진영이가 자주 가는. 그래. 아, 내가 알아. 아, 전화 안 받네. 자나 보네. 지금 시간이. 시간이 늦어서. 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제 친구 중에 김용희 있어요? 예. 아 자나 보다. 예. 아 검증은 다음에 BCS에서. BCS 사무실이 딱 검증하기 좋아. 한번 전화해 볼까? 누구한테? 제가 형수님 다이어트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아 전화합니까 대표님한테? 아니 뭐 넌 대표가 누군데? 무슨 그리고 허언이 이거. 잠깐 진짜 허언이 아니게. 진짜 허언 들어가 아닌데. 얘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왜 또 의사까지 나와? 아 왜 의사 나와요? 앉아. 아 이거 뭐 나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몰라?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게 약간 여기 사코진단 같아.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약간 다 수상하다.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진짜. 아 이게 진짜 갑자기 앉잖아. 면전풍 소장님. 잘 나가. 힘은.
아니 얘기 모르는 게 있어. 뭐 다 필요한데 아프리카는 풍이야. 맞죠.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뭔 말이 많아. 아프리카 풍이야. 당초 아니네. 와 여기서 이렇게 또 기맨. 아니 또 내가 불러 애들이 쌌는데 아마 안 쏘면. 아 자 한 잔해 한 잔해. 아 역시. 어 한 잔해. 소주 갖고. 아, 오늘 아주 좋아. 아, 어때, 검증의 시간, 뭐하고. 시간만 딱 주시면은, 우리 새돌이도 제가 들어가, 쉬어! 제가 정말로 한번 PC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네. 어,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제 이쯤에. 알겠습니다. 좀, 일찍만 좀 주시면 제가 바로 반찬으로 가겠습니다. 어, 좋았어. 어. 맞아, 주민이도 한번 그것도 필요해. 아, 딱 우리 3팀만 남아있네.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예. 뭐. 저 8월 달에, 저 그때, 저 형, 피하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어, 그래, 알았어. 일단 얘기해봐. 8월 달에 뭐. 선동열 선배님이랑 약속 있어요? 아니, 또 갑자기 너무 이뻐. 이쁘네. 근데, 아니, 극복구 두수랑 갑자기 또 선동열 드립이다 버리네. 이게 내가 알죠. 8월. 그때까지 위례 아울지가 없어?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인정. 에이, 그건 아니야. 아, 너무 끝이야. 아니야. 맞죠. 너무 끝이야. 아니, 너는 희하다. 너 그것만 확실히 얘기해봐. 뭐요? 생킴이랑 이제 찡찡이 언제 오는데? 아니, 너 확실히 얘기해봐. 생킴아 언제 올 거야? 네가 대답해. 내가. 진짜 상남자시네. 아니, 생킴이랑 찡찡이, 막, 우리, 집박이들이 나름 그 기대감이 되게 커? 나이까, 시간 대답해라, 빨리. 와. 언제 올래? 와, 과연, 아니, 잠깐만, 아니, 넌 닥치고 있고, 생키미의 대답은? 아, 저도 신박이 대표로서,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하라고.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알았어, 근데, 생키미 그런 게, 카메라 없을 때면은, 아이, 그거는, 인정 안 되면, 그거는 전복질이지. 근데, 그건 있어요. 얘들이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근데 얘들은 새순이잖아요. 얘들이 새알 방송을 안 나갔는데, 다른 BJ 방송에 나가는 거는 얘들 좀 그렇고, 자기 딴에는, 세순이로서 그게 있어요. 아, 그럼 제가 새한테 말할게요. 다이어트 하시고. 아니, 네가 뭐지? 아니, 새한테 진짜 말할게요. 아니, 조용님. 아,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자, 아무튼 우리 또, 리니가 또 이러고 했는데. 그래도. 한잔해, 한잔해. 그래서 그리기도 했어요, 내가. 여자, 아, 진짜 여자 조용히 해. 대표님한테 확인 좀 하자. 한잔해, 한잔해. 내가 애들이랑 술 먹은 얘기도 했어요. 야, 한번 와라. 하니까. 잘 어울릴 자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좋아요. 우리. 독방 뭐 하실까? 미선 누나 이렇게 딱. 어떻게 나가냐. 솔직히 맞긴 하잖아요. 지금도 아, 앞에 아 그건 맞지. 네. 어, 나도 세어랑. 그래서 뭐 빨리 세습팩 하고 나가라. 일단 빨리 세습팩 하고 나오자. 근데 이 리를 아울즈가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는 여자면은 무조건 막 환호받아. 아, 그쵸. 진짜로. 야, 땡큐야, 너도 마스크 쓰고 나와. 그냥 집박이들은 그냥 좋아. 그지. 여기 진짜로, 여기는 다단왕이 와도 환영받아요? 그건 아니고, 새끼야. 어, 다단왕이. 갑자기 다단왕이. 아, 다단왕 이제 방송 쉬고 있는데. 쉬고 있어요? 아, 제가 팬이어서. 제가 피타라는 게임을 좋아해서 원래부터 팬이었어요. 솔직히 그 어쩔 수 없어. 다단왕보다 세순이 더 이뻐, 이 새끼야. 아, 그런가. 어디 다단왕을 얘기해. 세순이 삐지게. 그치, 그건 맞지. 아, 물론 땡김 누님이 더 이쁘시죠. 제가 카톡 사진을 봤는데. 카톡 사진 이거 어떻게 해? 카톡도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새하방송에서 한번 나왔어요. 새하방송. 제가 새하방송 진짜 돼 있거든요, 새하 형님. 넌 오지 마, 이 새끼야, 거기. 물음표는 뭐냐, 이거? 어? 물음표? 내 배터리. 어디죠? 킥스 형 어디 갔지? 킥스 형 여기 아래. 여기 아니에요? 어?
아, 이거? 아, 줄까? 아니면 아니. 배터리가. 아니, 주민아. 아, 네. 아까 좀 선동열 감독 그립은 너무 심했어. 근데 사실. 진짜. 그래? 진짜 나오면, 진짜 시청자 한 2, 3만 명 그냥 찍어요. 선동열 감독. 아, 방송인들한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아, 선동열 감독. 아니,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촬영 좋았고, 이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마야구야. 네, 맞잖아. 근데 이건 세다. 사회인도. 손동현은 진짜 세다. 아유, 진짜 손동현은. 아, 진짜 공중파에도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 센 사람인데 그냥 말 안 하겠어. 아! 호폭이 한번 얘기해봐. 개새끼를 얘기해봐. 아니, 진짜 이럴 때 호폭이 얘기 한번 한마디 듣고 싶어. 진짜 차방금 나와야 돼요. 진짜 선동현 얘기해. 진짜 호폭이 얘기해봐. 얘기해봐. 진짜 말 됩니까? 어, 진짜 얘기해, 호폭이. 난 너 믿어. 고집 세가지고. 네이버에. 미국민 하지 마라. 가네다 마사이치라고 치면 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형님 저 새끼 친일파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네. 또 스포츠로 이제 또 가는 어 뭐? 가겠습니다. 가자. 아, 네? 어디가? 지금 가겠습니다. 리윤이요. 왜? 아 대리 왔다고 바로 가시네. 아, 네, 그냥 택시 타고 가시죠. 아, 릴링 실수해버리네. 아, 팡일이 간다고 같이 이제 어떤 타고 팡일이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앉아라. 야, 웨인 앉아봐. 아니, 팡일아, 니 혼자 가, 그냥. 아, 제가 택시가 없어서 그랬어. 아, 앉아있어! 아이고. 앉아, 임마. 왜 갑자기. 아, 니 혼자 가, 그냥, 이 새끼야. 아, 내가 몰라 그랬어. 혼자 가. 가 임마. 혼자 가 이 새끼야.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대리를 왜 불렀어? 아, 나 제가 불렀어요. 아, 리네는 그냥 좀 하시죠. 리네는 없어요. 얘는 앉아 봐 일단. 예? 네. 아유 왔어요. 이미. 얘는 가면 너는 특정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얘는 제가 불렀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돈 줘 보내. 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왔잖아요. 이제도 가야죠. 그거 둘이 가게 놔둬. 앉아. 상이라. 가져가. 아이고 5만 원짜리를 5천 원? 아 5천 원이야? 아 이 새끼야 5천 원! 아 그래도 이거 황일이한테는 네. 가져가 그 대리비야 그거 아 그래도 근데 반대로 형 눈 안 받아요 야 얘가 형이야? 아 이거 달래 가져와 아 전재산이야 이 새끼야! 현재산이야! 그래, 지가 받은 데 시간은 5천 원밖에 없어요. 예영이야, 진짜 알았어. 가야 돼? 어? 아, 이거 가는 건 아닌데. 네? 아니야. 아, 그래도. 아, 미래는 넘어가시네, 진짜. 진짜 넘어가시네. 근데 갈 땐 가야지. 근데 왼손으로 악수하면 싫어하냐? 아, 그거 어떻게. 아, 너무 시술했어요. 난 그 손이 좋아. 아픈 손을 내가 잡아줄게. 아유, 새끼 손 잡아주세요. 너의 아픈 손을 내가 잡아줄게. 근데 진짜 갈 거야? 아, 진짜 너무 야, 고생했어. 네. 아, 리네이 오늘 고생 많았어. 자, 리네이 박수! 잘했어, 잘했어. 아개노제몽 그냥 신발 새끼 아개노제몽 내가 제가 강대식이 아개노제몽 보내겠습니다. 아, 그 뭐 매니저 저는 리네이 형님 운전기사로 가야 돼요. 예. 아니 이완이 아 개노잼은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 리네 고생 많았어. 노잼이 안 몸 되지 뭐 노잼이라 그래 이 새끼가. 아니 근데 진짜 그 실화입니까? 뭐? 뽀뽀기가 저한테. 아 실화지. 와 한마. 황일아. 알았어. 묻어뒀네. 황일이 린이 저었냐? 네 접었습니다. 너 이거 문제 아니야 너? 알았어. 아 형님 저건 바로 접어야죠. 알았어. 바로 접어야 돼요. 그래. 황일이 조심해서 가. 야, 황일아, 후보라도, 열심히 참여해라, 계속, 참여도가 중요한 거야. 릴레인이 오늘 잘했어. 아, 릴레인이 오늘 잘했네, 진짜. 저도 소주 딱 마실 정도로 맥주만 딱 세팅하고. 갑자기 저기로 가. 네, 그거 딱 이제 깔끔하게. 맞죠. 저가 캐리에 남아있는 소주만큼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너무. 와, 머리에 그냥 맥주를 부어버리네. 아 맥주 그냥 리레인이 가니까 좀 뭔가 좀 아쉽네. 아쉽다. 아쉽네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아까까지도 끝까지 우리 집박이들은 어딨냐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집박이들이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래. 그거는 내 잘못이죠, 여러분들. 제 잘못이죠. 릴레인이 집박이의 대명사였는데. 이건 지금 잘못이 있어요. 아, 그래. 아니, 근데, 맞아. 내가 요번에 감기가 너무 오래됐고, 좀 해서. 자, 아무튼 오늘 계기로, 제대로 우리 집박이들 좀 살아나자. 아, 그럼요. 그럼요. 집박이들 살아나자. 제가 달라서 그래도 야구할 때 여기가 더 많이 터졌죠? 아, 야구할 때는 아예 안 터지지. 야구는 그냥 이제 진짜 콘텐츠 쪽으로 해서 하는 거고. 다음에 야구할 때도 쏘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못하기 때문에 골 맛도 안 나요. 그때는. 아니야, 이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 야, 막말로 얘기해서, 아, 진짜 예를 들자면은 5회나 4인, 만약에 4회나 3회가 끝났어. 예. 중간. 아니, 4회가 좋겠다. 4회 끝났어. 뭐, 단체로 스피커 틀고, 위례 아울즈 선수단들 단체 지코토닉 갈 수도 있어? 어? 그쵸. 그래. 아, 끝까지 주접을 떠시네요. 그냥 가지, 가지. 꺼져, 꺼져. 아, 그래. 소주 타면 무슨 가지 마. 아유, 어디다가요? 빨리 앉아요. 아, 여기 저기로 가셔야 돼. 여기 화면 안 나와요. 나 솔직히, 나 여기 왔잖아. 예. 나 니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아, 그냥 온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빅소 오늘 실수 많이 한다. 그 형이 실수한 거래. 그렇지. 나는 직구. 나는 또 일부러 찾아온 줄 알았더만. 일단은 기쁘게 맞이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직구 있으니까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도 말이 바뀌네. 꺼지세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심하긴 했네. 여기 있을 줄 모르고 왔다니. 그거야.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온 거지. 막 그렇겠어. 도로코로. 시라 말 좀 해봐. 왜? 아예 아무튼. 빅스. 저 너 때문에 사진 찍었다. 잘했고. 여러분들. 야, 우리 하이다올 또 또 칠사기는 빅스게. 빅스게 7호개로 바뀌었습니다. 7호개로. 칠사기에 좀 없어 보인다고. 그렇지. 지난 말까지 뭐 솔직히 진짜 안 터지면. 내가 새해까지 부르려고 그랬어요. 왜? 아니야. 와. 하여튼, 뭐, BJ들끼리 또 그러면 되나? 한잔해. 아니, 근데... 써니 뭐냐? 예, 아니, 아니. 잘하고. 한잔하고. 살짝은 터진 것 같아가지고, 괜찮네요. 괜찮으십니까? 왜? 형 원래 이러고 마셔. 네. 어? 아니, 근데 독수야. 너 같이 설거지하던 친구는 어디냐? 아, CJ. 에? 에프스. 에이, 철구는. 지금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아람단한 것처럼. 진짜 마음이야. 그, 매번 안 되지만. 어우, 그래. 그 해만큼 이제 한 명씩. 개건 MC 아나운서 해가지고. 아, 진짜 마음은. 아유,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 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걷다가. 워낙 인맥 넓으니까. 4월달 말고 5월 초에는. 예. 아프리카랑 이제 정식 경기 제대로 하잖아. 네네. 그 다음 주에는 무조건 극기 훈련 한번 갈 거야. 아, 예, 진짜 이번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극기 훈련 무조건 가야 돼. 같이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극기 훈련 이제 제대로 가야지. 제일도 나올 겁니다. 술 많이 먹었어? 지금 많이 그래도 넌 적당히 마셨지? 많이 마셨지? 아, 니아미도 근데 니아미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내 빠따 없어졌어? 우리 장비 담당 없고 하다 보니까 야 근데 니아미 저 없는데 누가 장비 챙겼냐? 아 제가 다 챙겼어요. 아 오프리가 역시. 아니 빅세형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로 근데 옆으로 반소리. 여기 오시는 아니 긱스 오늘 술 많이 먹고 왔구만. 이런 초대박 게스트를 여기다가 처방한다. 아이 그게 호도 방송에서나 그 되는 거지. 직구 방송에서. 근데 직구 형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형 방송도 끝났어요. 왜? 형 방송은 너 봐봐.
아, 오늘부터야. 오늘부터 한 3주 오늘부터야. 하이다올님이 진호계를. 아, 아니, 하이다올이 제가 계속, 진호계. 좋아. 진호계가 쌓이다 보면 커요. 와, 그쵸. 간단한 거죠? 와, 예. 커 맞자지? 17반이라고. 야, 영혼 없잖아. 말투 좀 따라하지 말아라. 다 집박이들인데 임마 어쩔 거야. 아니, 내가 존경하는 사람 말도 따라가고 있대.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아, 6년 동안 직고 형님만 봤는데 어떻게 그거. 뭐 어떻게. 근데 GBK 까치가. 여기서 직고 형 말투 안 따라봐. 그러니까. 누구 말투 따라하냐? 그래. 그렇지. 아니 가족 후련이 뭐 집박이 흉내 내네. 야 BJ들도 내 말투 존나 흉내 내는데 그럼 팬들은 다 그럴 수 있지. 아 그럼요. 걔들이도 다 직고 형이야. 아무튼 까칠이 열심히 하고 네. 우리 독수는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너무 열심히 했다. 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딱 이대로만 네. 딱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천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독수는 다시 온 게 신의 한 수지. 아, 진짜로. 독수를 왜 저래? 형, 저의 간대함으로. 와, 그렇지, 그건 맞지. 맞잖아요. 독수리 안 그냐? 맞습니다, 형님. 저의 간대함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에이, 아니, 근데 희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좋았지, 임마. 아, 그렇죠. 저는 그냥 형을 위해서. 그렇죠. 저 새끼가 나한테 패드립을 해도 돼요. 근데 희하다가 그건 있어. 방송적으로 방송을 위해서 이런 거면은 얘는 다 이해해. 얘는 패드립도 이해해. 넌 하지 마, 있어. 제가 하면 진짜 몇달 나가실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니, 근데 가요. 나름 오늘 반소리가 컨셉을 잘 잡은 게, 키하다 잡는 반소리. 좋아. 좋아. 잘했어. 감당할 수 있겠네. 좀 다자겠습니다. 자자겠습니다. 얘기해봐. 해봐. 괜찮아. 열심히 해. 진짜 부럽다. 이게 나이 먹으면. 아니 근데 까치리는 아무튼 기대되니까 네. 너는 이제 앞으로 좀 자신감 갖고 살아. 얼굴 적은 거 봐. 그거 진짜 사회생활 경험이야. 그럼. 얼굴이 직구형만밖에 안 돼요. 좋은 경험이 어딨어. 아니 까치라 여기서 2년 하면은 사회 가서 그냥 궁필이라고 해도 돼. 아 진짜. 여기가 군대야 여기가. 그렇지. 맞지. 이거 진짜로. 잘 이겨내면은 이게 여기가 군대보다 더 심해. 진짜로 직구 형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절을 해야 돼. 아유 바로 잡아. 야, 액션 뭐야 이거? 뭐해? 그래 알았어. 그래. 오빠 존나 안 해. 야 아무튼 호퍼가 예. 까칠이 잘 육성해라. 예. 얘는 우리 위리아울즈 선발 투수로 잘 한번 키울 필요 있어. 아니 왜냐면은 또 까칠이 젊어. 아예예 예. 그렇죠. 아니요 선발이 아니에요. 진짜 얘는 선발하면 안 돼. 마무리. 그래? 그럼 뭐? 어? 마무리. 얘는 마무리예요. 마무리. 직구 형님은 어디? 마무리하기에는 아직 벤드리. 라이 못 썼다. 와 랩도시네. 라이 마무리 편돌이. 와. 오늘 너가 센터에서 그 놓쳐가지고. 아니 제가 놓친 게 뭐 있습니까, 형님? 아니야 웃어? 아, 눈치가 없네. 근데 니네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위례 아울주에 내가 없으면 바로 치매산이야. 루시야. 나는 여러분들 위례 아울주의 강백호가 되고 싶습니다. 아 맞죠. 오늘 이제 좀 활약이 일했지만 호포가 예예 네가 잘해야 된다. 예? 웃어? 이제 통통하네. 네가 형을 잘 육성을 해줘야 돼. 아예 알겠습니다. 나름 위례 아울주의 키포인트는 그래도 형이 잘 성장하는 거 아니냐. 타격은 이제 태균이가 형님 그냥 아주 야무지게. 태균이가 확실해. 태균이 코치 확실하지. 태국으로 처음 봤어. 호프가. 네. 저는 확실하지 않아서 오늘 저렇게 했냐? 김주영. 아이.
아니 근데 한 번 레슨 받고 어떻게 근데 아니 근데 한 번 받으니까 그래도 나름 안 몰랐다. 포문 오늘 좀 어땠냐? 아, 좋았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낫지. 예, 오늘 볼렛도 하나도 없었고. 어, 나는 볼렛은 전혀 없어. 어? 예. 볼렛은 진짜 없어. 아, 희하다. 너는 등판 하자마자 연속 구타사 볼렛 했잖아. 예, 예. 이번이가 그렇게 좋아? 아 갑자기? 와 그건 아니지. 원래 솔직히 팀 플레이에서는 맞춰 잡는 게 좋지. 그렇죠, 그렇죠. 오늘 키아다처럼 연속 볼넷은 안 되는 거야. 오늘 수비 연습도 이수님이 그렇게 넣는 거 아니야? 아 맞지. 와 임마 빠른 거 봐라. 혼자 따르세요. 아 그래. 홈뱅이 새끼. 나 이해. 그러게. 근데 진짜 지코 형님이 운동신경이 좋으신 게 아, 확실히 38년 동안 통감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38년 통감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레슨 받고 이 정도면은 진짜 잘하시는 거야. 아, 네, 잘하지. 나 진짜 반소리는 우리 가후리 소개 시켜주면 되냐? 제가 진짜 여자한테 진짜 잘해요, 근데. 아, 네. 아 맞아? 네, 가구리가 진짜, 어. 애도 괜찮고. 와, 저 여기 올인입니다만. 야, 그래도 얘들아, 우리 윌리 아울즈 아. 딱 보면은 애들 다 인성 좋고, 다 이제 각자 이제, 아니, 이제야 좀 뭔가 짜임새가 잡혔어? 예. 어? 예, 예, 예. 어. 근데 빵태 부리시는 겁니까? 어? 빵태. 빵태, 걔는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 진짜로. 그 새끼는. 네, 남자는 맞습니다. 유니폼만 나오면. 아, 어, 맞아. 바로, 예, 짜임새 있게. 다음 주에 나옵니까? 28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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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야, 주민아. 네. 딱 네가 감독으로서 딱 오늘 경기 봤을 때 네. 딱 이거 하나만큼은 네. 어, 딱 하나만 얘기해줘봐. 어떤 거요? 아니 오늘 위례 아울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딱 이거 하나만큼은 딱 그거 진짜 하나. 딱 하나만 진짜 하나만 말씀하세요. 어, 딱 네. 하나만. 딱 하나만. 이런 어. 얘기에 지코 너는 선발 절대 안 올린다. 어 아니 어 아무튼 어 주민이가 얘기해봐. 네?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어 자신감이 안 돼. 아 자신감 맞습니다. 네. 그래 맞아. 내가 솔직히 자신감 아니, 남자는 자신감. 아니 근데 용신이 오늘 안 나왔는데 하나 뭐냐? 저 새끼 그냥 농락을 해버리네. 아, 농락을 해버리네. 불러갈까요? 불러갈까요? 어? 불러갈까요? 아니, 그래. 아니, 그건 아니지, 그래도. 팀원으로 긁었네, 또. 이중에 누구야? 어? 그, 35개 더 농락을 해버리네. 아, 용신이 아, 하나의 3호는 누구지? 뭐지? 3호는? 그냥 전자상 턴 거예요. 자, 기자. 너 3호 뭐냐? 3호? 아, 3호이네. 상어 부캐야? 진짜 빨갱이네. 와 부도 상어들 와. 아 진짜 빨갱이였어? 아니 근데 우리 야, 오늘 제일 큰 게 예. 상어 불레간 게 내 업적 아니야? 아 그렇죠. 그때 미리 사셨어요 진짜. 아 우리 불삼이라니 그래 어서 오고. 아니 아, 근데 오늘 불삼이네. 내가 나름 단장으로서 딱 예. 보면은. 방송 저거로나 뭐나 딱 스토리 있고 오늘 딱 좋아? 나 앞으로도 아, 정말 좋아. 앞으로도 어. 야 근데 내가 근데 와. 와. 근데 와. 내가 상어자야. 상어 블랙시키고 상어가 전화가 왔어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와. 한 시간을 통화했어요. 아, 와. 그것도 녹취해. 내가 녹취했어 그래서. 녹취? 어, 씨발 너 하냐? 녹취는 진짜 기발하네. 나도 녹취한다. 신문에 봐라. 그렇지. 와, 엄마, 와, 한 시간을 통화했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네, 아무튼 뭐 우리 이제 이렇게 좋은 기운 이제 이렇게 갖고 가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좋은 선수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네. 우리 또 이나리 씨도 또 합류할 거고. 네, 네, 네. 제가 어떻게 해서 1번 타자로 실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자, 야 아무튼 잔들 채워. 예. 어, 잔들 채우고. 맥주가 없고 소주가 있어. 소주가 맥주는 없고 소주가 있어. 맥주가. 맥주 한 병만 더. 아, 한 병만 더 갖고 와. 소주가 남으니까. 예. 어. 두 병, 두 병. 두 병, 두 병. 네. 두 병 갖고 와, 두 병. 희하장님이세요? 예, 예. 희하장님이세요. 예, 예. 저 상호예요. 아, 나 그때 술도 많이 먹어서 취했어요. 어. 네. 저 상호예요. 상호. 어? 이 새 왜 말인가 봐. 형. 형이 나 불러겠어요? 뭐야?
너 안 했어? 그러니까. 너가 했지. 그러니까. 너가 얘기가 했지. 다른 게 뭐냐면은. 나는 그거죠. 내가 직접 불량한 게 아니다. 얘기를 막 했어. 아, 다음에. 아, 그래. 내가 하라고 시켰는데, 내 말은 내가 하지 않았다. 그 뒤에 그래도 상어랑 통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풀어줄랬는데 또 집박이도 또 풀어주지 말래요. 에이, 걔는 좀 실수 많이 했지. 상어 착하긴 착한데 너무 돌이 넘어서 때가 많아요. 상어 착해. 내가 착하긴 착해요. 한심을 하니까 착하긴 착해. 상어가 진짜 근데 착해. 걔는 이제 집박일 수가 없는 게 일단 받아. 걔는 그 정도가 없어. 집박이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하고 하면은 자아성찰이 되면서. 엄마, 미구미 예련의 청결을 쏴버리네. 와! 와! 10만보 형님! 아니, 근데. 10만보. 아니, 방금 호폭이 표정이 뭔가 자기가 쐈다는 것처럼 표정이. 야, 너 10만보 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 호폭이 형이 너 진짜 다른 말 안 물어보마. 호폭아. 예, 예. 미구미 게스트 언제 부르면 돼? 딱! 그 요일만 말해. 언제 뭐 아니 얘가 여자 게스트 부르는 날 미구미 부르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프리카 그러니까, 팀이랑 할 때 그것도 아 형님 아닙니다는 아니고 알았어 29일날 미구미도 자 확정 형님 지금도 저 혼자 개고생하는데 그날 저 더 개고생합니다. 아무튼 아니 그래도 홍봉이 코치인데, 또 그거 하나 또, 못 들어줄 수 없지. 알았어. 미구미 29일 날 게스트, 무조건이다. 예, 저는 안 나가요. 싫다고 한마디는 안 하네. 야, 다야. 예? 그래도 막 형 동생인데 그거 실수하는 거 아니냐, 임마. 어? 예, 그럼 형이 오라고. 다 와야지, 임마. 예, 알겠어. 역시 힘내. 아니, 저 29일에 못 나오는데? 그 전주나 다음 주에. 나오지 마, 이 새끼야. 아, 나오지 마세요. 아! 새끼야. 아니. 아니, 이렇게 가는데. 방송이에요. 방송이에요. 방송입니다. 예, 방송입니다. 이제 한번 돌고 싶네요. 한잔 따라가. 반설아 너무 고맙다. 반설아. 감사합니다. 예. 형 동생 욕하지 말아라. 형이 욕 안 하죠. 미안해 형님. 형 동생이 욕하지 마. 그래도 미구미 임마 내 뭐 배다른 동생도 아니고 임마 친동생인데 아 저는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그 전주에 부르라고 나 솔직히 미구미 욕하는 거 못 참는다. 아 그렇죠. 저는 커맨더 가면 욕하면 못 참아요. 저는 나 진짜 다른 사람 아니야. 예. 미구미 미소 욕하는 건 못 참아. 그럼요. 근데 왜 웃어 이 새끼야. 왜 웃어? 쟤는 근데 보겸이 욕만 안 하면 돼요. 쟤는 아, 절대 아니에요. 지코 형 욕해도 저는 패드립보다 심해요. 그것도 맞아요. 거의 저희님. 진짜. 아, 근데 미국 욕하면 안 돼요? 아이, 그래도 임마. 예. 너 여동생이 있냐? 없어요. 누나 있어? 많죠. 누나 있으면은, 너 누나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 친누나. 나쁘죠. 그치? 그쵸. 그럼 미국이는 돼, 그래도 임마. 그쵸, 핏줄인데. 미국이는 욕을 먹어도 되잖아요. 아! 아유, 기아 형님, 한 번만, 편하게서 말해. 응당해. 그냥, 걔는, 지코 형이, 야, 미구미 예를 들어, 그럼 난 예를 들 거예요, 형님. 뭐? 진짜로. 내가 턱 찍이 나도, 내가 턱 찍이 나도 합니다. 근데,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 그래. 근데 우리... 내일, 다 같이 이제 충전해가지고. 예. 아, 미구미 누나. 아니, 그 전에, 우리 형님. 야, 아니, 근데, 아니, 진짜, 그거보다도, 오늘 내가, 이렇게 또, 건배제의 못한 게, 예. 일단, 잔 하나 들고, 예. 우리, 어저께, 우리 한방이가, 그래도 공주야. 공주야.
그래도 우리 한방이 얘들아 우리 공주 아 나도 원래 아들을 좀 솔직히 좀 바라긴 했는데 아 뭐 어떻습니까 딸이 아 그래도 딸이고 하니까 더 기대가 많이 돼 아 그쵸 그쵸 아. 부의 공주 부의주다 아니 나는 이제 진짜 딸 바보 될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자 뭐 우리 한방이에요 자 미선우님 닮기를 바라면서 예.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건 진짜 칭찬이에요 아 막말로 여잔데 형님 닮아봐요 아 근데 진짜 미선우님처럼 이게 어여쁘게 좀 나 이제 좀 그만해 이 새끼야 아니 근데 미소가 예. 실제로 본 사람 있나? 아, 저 저번주에 봤습니다. 어? 너가 아, 언제 봤어? 실제로? 저번주에 여주에서. 아, 여주가 아니라, 그, 여주 맞나요? 저번주에. 네, 여주. 아, 네. 그때 봤습니다. 근데 실물 이뻐. 아, 근데 네. 키가 엄청 크시고. 그래. 와, 진짜로. 아니, 근데 미소가 진짜 캔빨이 좀 안 받아. 근데 아, 출산 다이어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형님. 아, 대표님이랑 통화 다 했습니다. 아, 맞아? 예. 네. 아, 너 지역이 어딘데? 강화입니다. 와, 강화 너무 멀지. 교통비가 더 들지. 아, 그냥. 이제 다 호원해. 와, 아니, 근데 형님에다가. 근데 진짜 호원이 아닌 게. 형님. 그때 미소 누님이. 형수님이. 멋지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고. 아, 그때. 아니. 얘가. 아니, 그 떡. 걔가 진짜 미소가 떡 진짜 좋아해. 아, 그쵸. 진짜. 떡이면 환장을 하세요, 진짜. 아니, 근데 미소가 진짜 떡도 잘 쳐.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만든다, 이 말이. 그렇지. 아, 걔가 수제비나 뭐, 진짜 떡. 절구 뭐, 이런 네. 거에서.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맞아. 진짜야. 아, 근데 이거 방송 따서 저는 아니, 뭐, 진짜로. 이렇게, 뭐, 네. 뭐 그게 뭐, 영종입니까? 떡을 잘 친다. 그럼. 아, 그럼요. 찰떡방아, 야무지게 쳐. 이태원에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렇죠, 그럼 뭐 떡집 하시는 분들 뭐, 아, 시청자들이 오히려 비하를 하는 떡집 하시는 분들. 아니, 아니 그렇지. 안 아, 시청자들이 비하를 하는. 반소리 말 잘했어.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시청자들. 반소리 말 잘했어. 그러면 안 되지. 해주시오. 떡집. 아, 진짜로. 다 쳐내. 딱 쳐내. 저 그럼 아, 안 됩니다. 아,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제가? 그, 어, 예? 저, 아, 근데, 맞아. 97,000원짜리 딱 사갖고 와가지고. 아, 형님. 그게 그렇게 비쌌어? 예. 제가 그때도 그 뜻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여기가 기운이 정말 좋습니다. 아,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방이가 공주님으로. 그럼요. 아, 요즘 그쵸. 딸이 더 좋아. 아, 그쵸. 예. 아, 좋아요. 아니, 근데 희하다는 언제 좀 다시 갔냐? 아, 네? 어? 기하다는. 제가 보고 해야 돼요? 아! 아, 근데 그것도 맞아요. 네. 지코 형님 좀 나대셨네요? 저희 기하다 형님.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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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야! 형님 참으시죠. 아, 조르기 한번 해요. 아, 시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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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조르기 한번 당해. 아! 안 돼, 안 돼. 형님, 쉬어, 쉬어, 쉬어. 우리 만설이 쉬어. 아, 예. 기도 선수한테 뒤로. 자, 양문하고 왔어. 만설이, 만설이 쉬어. 아, 만설아. 안 돼. 야, 근데 아니, 아무튼 어찌됐든, 까치리도 그렇고, 오늘 써니도 그렇고, 반설이나, 다 이제 이렇게 위례 아우주 선수로 대구했으면은 네. 어차피 방송 계속 타잖아. 네. 다 각자 캐릭터 빨리 잡는 게 좋아. 아 예. 아 진짜로. 그게 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 방송에도 도움 많이 되는 거고 네. 개인 스스로도 좋은 거고. 네. 각자 아니 지금도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할 때랑 틀리게 방송 되게 즐겁잖아. 예. 아, 이런 게 이제 캐릭터가 점점 잡혀가니까. 예.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예요? 뭐? 아니. 아니, 그래. 야, 이제 빈잔 이제 마저 이제 다. 아, 그냥 희하다님은 야구를 언제까지 하시냐고 물어보지. 근데 희하다 이 새끼는 아니 너 하기 싫으냐? 어? 뭐야, 뭐야? 야, 이 빈잔. 아, 내가 그거. 그래. 네, 죄송합니다. 근데 희하다야. 예. 위례 아울주는 영원해. 아, 진짜 영원해요. 아 진짜 영원해. 뭐라고? 나는 정말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야구가 내 삶의 원동력이야 지금. 아, 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난 항상 토요일만 기다려. 아, 진짜. 역시 진짜. 그러면 아, 어. 진짜 존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형이 진심이면. 나 당연히 진심이지. 뭐.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유도보다 선배를 알거든. 너와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저는 오늘 같은 뭐 이런 콘텐츠가 좋은 게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콘텐츠니까. 네네네. 그래 오늘 뭐 촬영팀이나 뭐 내 개인 사비로 드리고 뭐 돈 뭐 200만원 써도 좋아. 아 어. 내가 막 내 방송 콘텐츠에 그래도 아 좀 많은 사람들 즐거워하고 뭐하고 아니 이러면은 괜찮아. 네. 아 진짜로. 예. 예. 아 지금 팝이 되시면 아프리카 좀 지원 받으시죠? 어우. 예, 아, 그, 당연한 거죠. 아프리카에도 팝이 지원해주니까. 아프리카 벤 한 번 타고. 안설아. 예, 아, 예. 씨발 새끼야. 아, 예. 솔직히 어제 30명 베비 꼽을 때. 아. 나 진짜 나 꼽히는 줄 알았다? 아, 저 진짜로, 그래서. 아, 아, 독수 웃냐? 어, 웃어, 이 새끼야! 어! 어! 아니, 근데 아까. 아, 이게 웃겨? 아까 그. 아. 수길이 형 왔다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제가 인사해야 됩니까? 아! 아, 아 그렇지. 아니 근데 히야다 정도 되면은 VIP인데. 그렇지, 갑이지. 아프리카 직원이라도 해야 됩니까? 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오히려 소길이 형님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아, 진짜요. 야, 아무튼 그래. 요번에 베비 못 뽑히고 이제 이런 거는 예. 아무튼 예. 아, 줘. 아, 예. 어? 아, 형도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예. 그래도 뭐 니들 뭐 내 충신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요. 어? 맞습니다, 아니요. 그래. 도와줘 형 예, 아무튼 열심히 진짜로, 하고 하려니까 예. 야 수길이 형 아야 임마 새끼야 내가 한 드립으로 끝내 임마 잠깐만 클라 일절만 해야 돼 일절만 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만해 임마 그냥 너 너무 답답해 갖고 아 난 농담을 한 말인데 새끼야 니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 되나 이제 아 어떻게 서른 명 중에 그럼 너도 신발 한대 맞아 볼래 아 아 근데 아니, 여러분들 진짜 그건 그래요. 이제 제가 인천 사람 같지 않아요. 이제 한방이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고 예. 이제 나도 이제 홀몸도 아니고 이제 예? 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방송은 못 해. 아 그렇죠. 이제 콘텐츠를 좀 건전하게 각오하면서 예. 야구 이제 위례 이제 아울주처럼 이제 요런 이제 좀 좋은 콘텐츠로 이제 앞으로 가야 돼. 아, 진짜 이게 시작이야. 아, 그렇죠. 이게 첫 걸음이고. 진짜 제가 아는 거 아닌데요. 다음, 어. 이번 달에 형이 베비 못 받으면 앞으로 탈퇴합니다. 아, 저도 진짜 탈퇴할 거예요. 아, 헤이 새끼야. 새끼야 희하다만 하는 걸로 가. 저 진짜로 BJ KBN한테 개인적으로 보낼 거예요. 진짜 이 다음 주에도 안 뽑아준다. 진짜.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 이 새끼야. 아예 아무튼 형도 이제 열심히 하고. 아이 근데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코 옛날 지코가 아니다 뭐다 이제 이러면서 말씀 많으신데. 나는 이제 예전처럼 될 수가 없어. 그쵸, 그 당연하죠. 이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지코의 모습을 보여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이런 방송이 나는 너무 좋아. 아, 아 진짜. 아니 술 먹방을 하더라도 예. 예전에는 여자 이제 분냄새 맡으면서 존나 아슬아슬한 방송을 했어. 예. 아 진짜로. 근데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아, 지금 기승전결이 있어요. 시청자가 성공하는 방송. 어 이런 게 진짜 좋죠. 뭐 이게 좋아? 야구로 안 된다. 어. 저는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아니 네가 아니 네가 고려대 야구 국가대표까지 했지만 네. 너가 다른 게 뭐가 있어? 형님. 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이런 게 있어요. 뭐 BJ 중에 성소수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 아 근데 진짜로 이런 거 컨텐츠를 봐도 진짜 맞아요. 호퍼가 예예. 예. 알아서 좀 처리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 감독이 이럴 때 코치가 해주는 역할이, 아, 근데 호폭이가 아까 그랬잖아. 아, 자긴 감독하고 싶다고. 형님, 네, 제가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 제가 또 준비한 컨텐츠가 또 하나 있어요. 아!
아니 네. 근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그때 말씀하시려다가 말씀 안 하신 거. 아 그럼 아이 지금 한번 네, 어떻게 해봐. 아 근데 근데 저는 내가 말하잖아요. 누군가 따라해요. 기춘이? 아 근데 제가 아 근데 제가 봤는데 진짜로 핸드폰에 전화 안 왔어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저 새끼 아니 방금 존나 젖 같은 게 뭐냐면은 그냥 아니 아니 전화를 들고 내 눈을 마주치면서 갑자기 기춘아 그래 버려. 누가 누가? 아 제 써니 진짜 전화 왔어요. 엉님 제가 딱 말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컨텐츠는 형님만 건강하면 돼요. 난 건강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어떤 BJ도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래? 지금도 이거는 처음 한 거야. 이거보다 더 대단해요. 아 정말 아 그냥 말하세요. 간보지 말고. 아니 근데 알았어. 일단 여기까지는 듣고 나중에 네.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아니야. BCS에서 이제 진짜 확인 한번 확인 서사를 들어가자. 아 그럼요. 저는 바로 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오늘 까칠이 생일이랍니다. 네. 그거 어쩌라고. 네. 생일이도 뭐 17화냐? 네, 생일인데 오늘 네, 그래도 4월 이렇게 16일 맞습니다. 아 그래? 12시 넘어로? 그래 한잔해. 아 그럼 보겸이 방 가 그냥. 어디 그냥 어? 아 닉부터 GBK인데 어디 집박이들한테 축하를 받으려 그래. 그건 맞다. 제가 아 닉부터 바꿔 그럼. 재미도 있고요. 공중파에서 한번 나왔어요. 알았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저는 딱 하고 나중에 따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주민이 말은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아니 이 신뢰감이 드는 게 진짜 진심이에요. 솔직히 야구도 내 원래 시작 안 했어. 예. 근데 내가 주민이랑 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형님 이거 한번 가시죠. 제가 딱 믿음감이 들었거든. 예. 주민이가 이렇게 내 옆에 이건 절대 나 혼자 못해. 예. 진짜 이런 콘텐츠는 나 혼자 못해. 예. 아 진짜야. 아 아니 근데 이 새끼 자꾸 아 진짜 있습니다. 아니 이 새끼 자꾸 허엄만 배울라 그런다. 저 닮은 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술자리여가지고. 통화하면 말 실수할까봐. 그래, 근데 써놔. 알았어. 나는 유도에, 나는 진짜로 금메달 리스트 알아. 아니야. 근데 원래 아까 이 새끼 말이 좋나 그런 게 뭐냐면은,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래 기춘이가 왕기춘이야. 근데 이 새끼 아까 말면은, 김기춘이한테 전화. 와! 진짜 이러고 갔어. 아, 김기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김기춘이. 김기춘은 진짜 레전드예요, 진짜로. 김기춘이 뭐 와가지고 맞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예, 네. 뭐가? 김기춘들이. 근데 진짜. 진짜 허언이야? 아니, 허언 아닙니다. 이거 방송에서 막 허언이고 뭐가 이원이면은 위험해요. 아, 그치, 맞지? 패태니까. 방송에서는 이원이 교수님인데. 아 이원희 교수님. 네 이원희 교수님입니다. 이원희 교수님인데 뭐 이원희 교수님이냐? 그렇게 하시죠. 뭐라고? 유치인들이면 29일 날 얘가 데려오는 거 봐서. 아 근데 진짜 지금 딱 통화한 게 뭐냐면 지금 술 먹어서 통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난닝구 형님 그 방송에도 봤어요. 난닝구. 아니 근데 그 써니는 오늘 홈런까지 좋았는데 아 근데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 근데 그 뒤로 말없이 보여주고 하면은 아 그럼 말 그럼 너는 민심이 말을 안 믿겠습니다. 말을 안 믿겠어요. 갑자기 또 난닝구는 왜 나와. 아니 그 왕기춘이가 거기 맞죠. 나왔대. 아 그 왕기춘? 아 근데 파치는 박호영님 이겼어요. 그 프로레슬링 그 얘기하는 거야? 예? 유도선 유도선레슬링이 왜 나와? 아 그래요? 이 새끼 뭐 조춘 생각하나? 아니 아니면 박치기왕 김희일 생각하나? 김희일? 아니 아니 뭐 아니 내가 아 근데 진짜 우리한테
아니 내가 또 민구 형 좋아해요. 어, 저 민구 형 예를리기도 하고. 어, 진짜요? 예를리야? 예. 진짜요? 민구 예를리야. 아무튼. 야, 그럼 오늘 딱, 딱 기승전결로 막자라서. 아, 그래, 오늘. 아니, 진짜 방송, 내, 간만에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도 정말 너무 재밌게 했어. 예. 어? 어, 아무튼 오늘 야구도 오늘 좀 잘 했고. 저 닝구 형 딸내미 옷도 사줬어요. 와. 택배를 보내줬어요. 근데 진짜 닝박이랑 집박이랑은 가족이에요? 오, 조카 소리 하지 마. 어. 아, 진짜. 저... 아, 야. 친구, 친구시니까, 친구시니까. 심지 딱 예. 좋겠다. 아, 예. 하나. 그 위에 정점으로 계신 분이 직성님인데, 어디서. 그러나. 예. 그만하자, 이제. 아,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마무리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위례 아울주. 와, 우리 또 벌써. 와, 부품 딱 제대로 한번 나오네. 아, 우리 또 도갱광이. 정상은 아니지. 얘들아, 위주민이가 존나 무섭다고 하는데, 위주민이만큼 충신이 없어. 아, 그렇죠. 그건 맞죠. 여기 위례아울주까지 오는데, 위주민이 없었으면 시작도 안 했어. 아, 그렇죠. 아, 진짜로. 어땠죠? 아, 그 형님, 그거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뭐. 호두 형, 역사 잡은 거, 그거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잡았는데. 그거는 맞지. 다 알아, 다 알아. 그거는 맞지. 아니, 근데 호두 형이 얘기해 주셔야지, 그 집박이 분들도, 이해를 하지. 아니, 왜냐면은 저만 진짜 나쁜 놈이 있어요. 아, 근데 집박이들은 나도 그때 상황을 알아. 예. 집박이들은 이해해. 근데, 그때, 주민이가, 예. 아, 형님. 아, 좀 약간 이런데 멱살 한번 잡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예. 근데 삐진 거예요? 그치. 근데 호두가 삐졌지. 아, 근데 호두 형이라도 얘기 끝냈었는데? 그날 집에 그때, 아니, 호두도 이제, 근데, 예. 호두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예. 그 새끼는 요즘 너무 좀 당하는 캐릭터야. 아, 어딜 가도, 이리 가도 까이고, 저리 가도 까이고, 예.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반설이 나이 정도 되면은 그게 괜찮아. 아, 그렇죠. 저보다 10살이 많네. 예, 그치. 예. 아, 근데 계속 호두는. 그냥 호두인이 쓰레기네. 아니, 근데 호두는 더 강하게 지가 커야 돼. 맞아요. 그건 맞아. 형님, 진짜로. 제가 호두 형님 방에서는 잘 안 싸요. 호두 형님이 형님 방에 오면은 쏴요, 제가.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은. 그만하자,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만하자. 재미없다, 그만하자. 그래, 그것도 맞고. 야, 아, 아무튼. 예. 그래, 아울주 오늘 시작 너무 좋았어. 아, 예. 너무 좋았어. 이 새끼야!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네. 아,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오늘 첫 스타트가 조금 강한 상대를 만나서 그랬지만. 아니, 근데 그것도 잘 됐다고 봐. 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저희가 이제 길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더 이제 코치 그 호폭이 열심히 하자. 호폭이 감독 아니야? 와, 허리 겨버리시네. 호폭이 감독 아니야? 아니. 호폭이 너무 그런다. 아,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호폭이. 아, 근데 하여 호폭이도 야, 근데 아유, 여러분들. 귀여워. 아니, 근데 우리 집박이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그럼요. 이렇게 캐릭터 한 명 한 명 잡아가기까지가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야. 예, 그럼요. 좀 응원들 많이 해줘 얘들아. 예, 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내 방송 방해되려고 오는 애들은 아니고 다 내 방송 도움 되려고 이제 이렇게 오는 애들이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먹었을 때도 있고 그치. 호응 좋았을 때도 있고. 호폭이도 그 주말 형님 도와주려고 200만 원을 버리고 오는 건데요. 와.
아니. 아, 근데 아니, 형님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마음이 저, 있어요? 자, 아, 정정, 마음이. 제가 정정할게요. 200 말고 100으로 합시다. 아, 그거 맞아요. 아, 근데. 아 근데 호폭이는 진짜 충신이야. 아, 예. 어? 맞아. 아, 진짜로. 아 근데 주민이도 너무 고맙고. 아유, 저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뭐 사람이 많고 하다 보면은 중간 뭐 이렇게 마음이 틀어 좀 지고 좀 빈정 상할 수 있어. 예, 맞아요. 어? 에이. 근데 그래도 이 초심만큼은 잊지 마. 예. 어? 우리 위례 아울주가 생기고 너나 네. 어? 아, 몇 개를 깨는 거야? 진짜 몇 살 잡겠네 오늘 또. 아니 아무튼 네. 독스나 우리 써니나 우리 죽여준다, 어 청주 네. 청주나 너네 막말로 수줍은 마음으로 진짜 형한테 아 형님 진짜 같이 위례 아울주 야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초심 있잖아. 네. 예. 다 아니 형은 다 그거 너무 잘 알아. 어? 지코 형,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저 위례 가도 됩니까? 왜? 아 위례 이사 온다고? 아니요. 어? 그러면은 제가 형수한테 할 얘기가 있어. 왜? 갑자기 또 형수들이. 하지만 지금 미소가 좀 아파 많이. 형도 안 좋아. 형도 안 좋아. 정신적으로 힘드셔. 그 아픔을 제가 준 것 같아가지고. 아. 새끼가 갑자기. 미안하다 형님. 아, 형수는 형수지, 형수지. 아니야. 내가 다음 주부터는 미소도 욕 먹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좀 필드에 내보내려고. 형수 여기, 형수 여기 계세요? 아, 진짜 이래서. 미소도 다음 주 이제 대구하면은. 예. 좀 이렇게 경기장에도 아니 근데 남양주 여기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고 아, 예. 엄청 좋죠. 경기장 산이고 뭐하고 해서 공기도 예. 좋아요. 공기도 좋고 예. 진짜 한방에 한테 진짜 좋아요 이게. 그럼 그렇지. 그럼 뭐 아예 이루수로 그냥 아 빨색 이루수가 되어버리네. 이 새끼 뭐 합의금 필요하나 뭐 돈 이렇게? 야 얘가 너무 어려? 아 동갑이에요 동갑 90년 예. 아니 근데 희하다가 좀 나름 미소한테 뭐 아이 그래 아 되게 많이 좋아해. 아니 근데 희하다가 만큼 미소 마음 되게 진짜 얘가 이해 많이 해. 나름 나이가 있고 그래서 형님 그러면 지금 뭐 3차로 위례 가죠? 아니 이 새끼야 니가 왜 가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더만. 이 새끼는 진짜 이게 진짜 이거. 자 이제 아무튼 오늘 여기 있는 술 다 마셨네. 네, 마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는 호폭이가 인사해. 그럼 바다를 어 호폭이가 너 미구미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이 새끼야. 호폭이 인사해. 뭐 하냐? 아, 술이 나오네.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알았어. 그럼 마지막 네가 주세요. 다른 거만큼 네가 딱 인사해. 두개 들고. 표정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이 잔은 또 뭐야? 에? 이거 하나 더. 아, 맞아요. 이거는 아니, 이거만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는 곧 방송하실 거죠? 방송을 말할 거예요. 왜? 마지막. 알았어. 이거 그냥 뿌리고 싶은 사람한테 뿌려. 와, 반소리 박수! 박수! 야, 우리 예능 선보는 확실해. 야, 마지막에 이건 살리네. 그렇지. 반소리가 살려주네. 야, 우리 식빵이 분들. 갑반설! 반소리 좋았어. 와, 갑반설. 우리 반설이 좀 사랑해주세요. 아, 네. 아 우리 식빵이분들. 이거 진짜 갑반설! 갑반설! 야, 갑반설 한번 하자, 갑반설! 야, 우리 마지막! 갑반설! 갑반설! 야, 엄마! 우리 아버지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설이